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러분들 예전에 미럼에게 갈치도 먹였고 전갈, 진해 다양하게 먹였는데 진짜 뼈만 남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댓글 반응을 보면은 치두부를 먹였던 영상에서 손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손도 먹을까요? 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 손을 우리 미럼 통에다가 넣어놓고 약 3분 정도, 길면 한 5분 정도 한번 넣어보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을 약간 묻을 수가 있는데 오늘 희생될 제 손입니다. 오늘 이게 뼈만 남을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날지 손가락을 넣어볼 거예요. 와, 근데 진짜 갈치도 뼈만 남고 전갈은 완전 완벽 분해가 됐죠. 나 취두부는 좀 냄새가 심해서 이제 좀 다 먹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많이 먹었던 걸 보았을 때는 대단한 식성을 보이는 친구들이죠. 느낌 이상해. 잠깐만요. 이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요.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요. 뭐 해봤자 미럼인데 뭐 미럼 몇만 마리 뭐 먹을 수도 있는데 뭐 몇만 마리가 제 손 깨물어봤자 뭐 아무런 느낌 안 나죠? 그만 충분해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약간 구더기가 막 엄청 막 제 손에 올라온 느낌이고 굉장히 상쾌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손은 약간 두텁고 각질이 많아가지고 약간 손 케어하려고 미럼한테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놀이터에서 그 비 오는 날 물 고여 있을 때 두꺼비질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약간 진짜 딱 그런 느낌이고. 자, 잠시 빼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붙어 있는 애들이 좀 약간 집요하게 깨무네요. 깨무는 게 좀 느껴지고 제 방탄 피부를 못 뚫네요, 애들이. 뭐 갈치 뼈만 남았고 뭐 다 했지만 제 손은 못 뚫어요. 다시 한번 놓겠습니다. 자신감이 좀 생겼는데. 제가 이번에는 아예 빼지 않고 한 3분 정도만 더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뭔가 따가워요. 근데 참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친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하얀 미럼들이 있잖아요. 이 미럼은요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그 몸에 아직 굳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시간이 몇 시간 지나면 점점 노래지면서 옆에 있는 다른 미럼들이랑 똑같아집니다. 네, 뭐 알비노 미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댓글로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엄지손가락 지금 뚫려서 방어선 뚫렸어. 응, 안 아파요 사실. 조금 따갑네. 잘 깨무는 애가 가끔 한 마리씩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수백 마리가 제 팔 위에 올라와 있지만 깨무는 애들은 별로 없고요. 자, 스티로폼 대신에 스티로폼 전갈 진해보다 강력한 제 손. 이제 문다 애들이. 괜찮아요. 제 손 방탄율이 제 손은 방탄이어가지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 좋아. 자, 저 이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친구는 이야 대단한 친구네요. 지금 이 수만 마리 중에서 다 예스 할 때 이 친구 노네요. 노 등산하고 있어요. 제 팔을. 절로 가. 절로 가.